오늘도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승 친구들, 오늘도 나비 인생 조지라 출발! 근데 세대갈 씨는 어디 심기야? 앙? 세대갈, 거기서 뭐 합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놀러 갑시다. 난 됐어요. 니들끼리 놀러 가세요. 요즘 들어서 세대갈이 이상한 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저 이상한 실험만 하고 심기야. 진짜 같이 놀러 안 갑니까? 그럼 우리끼리만 갑니까? 그래요. 난 바쁘다고요.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우리끼리만 놉시땅. 다음! 야, 십승! 어, 십승 깜짝이야! 뭐야?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오랜만에 보니까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나도 니들 1도 안 반갑거든. 그리고 내 이름은 십수가 아니라 진우라고. 김진우! 이름이 떡도 아니고 왜 찰져야 되는데? 근데 웬일로 와장창 맨션에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심기양?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무슨 고민 있습니까? 그게 말이야. 안 궁금합니다. 그럼 물어보지 말던가 새끼야! 안 궁금한데 그냥 예의상 물어봤습니다. 혹시 수능 관련 고민인기양? 그래...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럼 이제 수능 준비를 관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고민인 건기양? 그런 거라면 확실히 고민될 만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시비수를 허락받을지 고민이야. 나도 염치 없는 짓이란 건 알고 있다고! 그치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면 이 정도는 책임져야지! 그럼 한번 열심히 허락받아 보십시오! 아니 잠깐만! 니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난 아무리 고민해봐도 엄마 아빠를 설득할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야! 좋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오, 뭐야? 생각보다 쉽게 도와준다고 하네? 딱 500만원만 내면 도와주겠습니다. 이거 완전 날강도 새끼 아니야. 500만원보다 한참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 치킨이랑 콜라에 치즈볼까지 세트로 먹을 수 있는 기프티콘인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 원래는 절대로 안 되긴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 정도 내거는 해주겠습니다. 500만원 뜯어먹으려고 했으면서 선심 쓰는 척하지 마 새끼야. 그래서 니들은 혹시 뭐 좋은 생각 없어? 그냥 말로만 대충 설득하는 것보단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슘기야. 뭐? 그건 안 돼! 그건 이미 11수 허락받을 때 써먹은 방법이란 말이야.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건 어떠슘기야? 어? 프레젠테이션? 맞슘기야! 논리정연하게 왜 12수를 해야 하는지를 PPT로 정리해서 부모님 앞에서 발표해보는 건기야. 아, 무지성 때 쓰기보단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표지를 적당히 만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나? 이게 뭡니까? 디자인 완전 쿨입니다. 그래? 적당히 무난하고 괜찮지 않나? 아니, 영원히 없장 심경 영원히! 지금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수정하십시오. 알았어. 아, 이제야 좀 제대로 된 PPT 같습니다. 완전 영혼 충만함장. 글쎄, 내가 보기엔 너무 쓸데없이 요란해 보이는.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젠장, 이 자식들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드디어 다 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PPT라면 분명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건디야. 정말 고마워. 처음엔 솔직히 좀 못 믿었는데 너희 덕분에 PPT 만들 생각도 하고 완성까지 할 수 있었어.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12수는 꿈도 못 꿨을 거야. 좋았어. 이걸로도 설득이 안 될 순 있지만 적어도 도전은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아까 약속한 치킨 기프티콘 보내줄게. 맛있게 먹으라고. 멍청한 놈들. 이거 이미 쓴 기프티콘인데 고작 이 정도 도와줬다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거야? 그냥 인생 공부한 셈 쳐라, 멍청한 짐승 놈들아. 빨리 집 가서 치킨 시켜 먹읍시다. 앙? 왜 그럽니까? 손에 그건 웬 USB입니까? 엥? 저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시비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십수놈한테 줘야 했던 USB가 십수가 가져간 게 현식행님의 USB라는 겁니까? 헤헤! 그럼 현식씨 USB에는 뭐가 들어있슘겨?